대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 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우스, 과수원 하우스가 같이 있는 토지 메모를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가 되겠습니다. 좋아요는 저한테 좋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꼭 눌러주세요. 대정읍 신도리는 그래도 제주도에서 아직 좀 저평가받고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투자용도로 사용하시기에도 꽤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하우스가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하우스나 농사용으로도 꽤 적합한 그런 토지로 생각이 됩니다.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토지의 면적은 7,891제곱미터, 정확히 2,387평이 되겠습니다. 꽤나 넓은 토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목은 과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를 이전하셔야 이제 매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80%가 나오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토지 앞에 도로폭은 지적도상 그리고 현황상 약 3m가량 되는 그런 도로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걸어서 10분이면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고산 1과 해안도로가 차로 2분 정도면 가실 수 있어요. 그 돌고래 나오는 대로 유명한 해안도로죠. 해안도로도 가깝게 있고 무릉초등학교가 가까운데 여기서 차로 3분 정도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로마트도 차로 3분이면 가실 수 있고요. 편의시설 이용하시려면 대정읍내로 이제 가셔야 되는데 그 대정읍내는 차로 13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에서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본 토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본 토지에 붙어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폭이 약 3m가량 돼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한 130m가량 가면 상수도가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가 이쪽까지 있지는 않고 여기는 이렇게 물이 흐르는 거 보면 농업용수가 되어 있기는 한데 상수도는 한 130m 정도 끌어와야 된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기는 네, 시설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가 이제 보시다시피 하우스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기는 네,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상수도를 한 130m 끌어오신다고 하면 건축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수원 농장 들어가는 입구 정면에서 맞은편으로 보면 바다 조망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로에 서 있어도 바다 조망이 나오기 때문에 한 2층 정도 지으면 예, 또 바다 조망이 조금 더 시원하게 잘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내부 들어가 볼게요. 이쪽에 과수원 있고 이쪽에 과수원 있고 여기가 출입문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농장으로 이제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농장으로 사용은 안 하고 계시고 그냥 이렇게 하우스 안에도 보면 뭐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죠. 예, 지금 현재는 관리를 안 하고 계신다. 하지만 시설물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우스를 하실 분도 괜찮겠죠. 이렇게 시설물 쓰시면 되니까. 예, 괜찮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돌창고, 예, 이렇게 돌창고가 하나 예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 옛날 거네요, 그죠? 예. 요런 거
감성 있죠? 제주도 느낌 딱 살리실 수 있을 만한 이런 돌창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냥 뭐 창고짐들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안의 모습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서 안의 모습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네, 이렇게 위에 쪽도만 보시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의 돌창고 내부입니다. 돌창고 내부 모습 확인하셨고요. 보시면은 이제 하우스 하실 때는 이 전기 시설이 필수로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기 시설은 갖춰져 있는데 아무래도 좀 녹이 슬어서 관리를 안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긴 하네요. 하지만 시설은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전기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우스가 여기도 하나 있고 맞은편에도 하나 있고 여기가 더 크더라고요. 뭐 관리를 안 하신 거 치고는 태풍도 몇 번 맞았을 텐데 주변 상황이 괜찮아요. 나쁘지가 않네요. 뭐 그렇게 비닐이 많이 막 뜯어지거나 이런 데도 볼 수 없고 그래도 상태는 많이 양호한, 네,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 관리를 안 한 지가 얼마 안 되신 건지 아니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 모양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안에 내부가 보이는데 내부를 보면 관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튼튼하게 잘 지으셔서 그런지 여기저기 이렇게 겉으로 봐도 뭐 뜯어지거나 한 데는 그렇게 크게 없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하우스의 상태도 괜찮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긴 이게 어떤 걸 심어 놓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예쁘게 뭐가 심어져 있네요. 제가 식물은 잘 몰라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땅까지가 전부 다 본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저 뒤쪽까지니까요. 토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좀 파란 하늘이 살살 보이기 시작하네요. 저 안에도 이제 뭐 워낙 나무들이 많이 자라있기 때문에 손을 한번 싹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하우스 구조물 자체가 되어 있다는 건 이런 구조물을 만드시는 것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겠죠. 근데 그런 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정리만 조금 하신다면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꽤 괜찮은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돌창고도 있고 그리고 하우스도 되어 있는 곳이 평당 50만 원이니까요. 저렴하죠. 예? 저렴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예쁘죠? 돌창고에 하우스까지 예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뭐 하우스 내부까지는 뭐 들어가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설명을 굳이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내부 모습을 살짝 보여드리면 내부는 현재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물망이 쳐져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우거져 있죠? 예. 숲이 굉장히 우거져 있고 저기는 막 귤도 보입니다. 예. 이런 상태다. 그래서 지금 내부는 현재는 사용하기 힘들고 정리를 좀 한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전기시설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네요. 그래도 날아가지 말라고 저렇게 비닐에다가 돌까지 해놓은 건 보이는데 힘드신가 봅니다. 관리하시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 요 돌창고 진짜 예쁘네요. 예. 어떻게 이렇게 했지? 예. 이 돌창고만 사고 싶어요, 제가. 하지만 이 돌창고만 당연히 안 파시겠죠? 아, 귤 농장을, 하우스 귤 농장을 하셨던 걸로 보여지고요. 예. 이렇게 예쁘게 잘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본토지의 자세한 스펙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평당가가 50만원이면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도로폭이 조금 좁긴 하지만 그래도 수도에 전기까지 있는 상황이면 건축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건은 괜찮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30m 상수도 이렇게 끌어오는 비용이 한 10만원 정도 치면 한 1,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죠. 예, 그럼 1,300만 원이면 뭐 이 토지값에 뭐 1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을 들여서 가치를 굉장히 높인다면 예, 그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도 땡겨오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진 않다. 그리고 수도를 땡겨온다고 하면 건축도 가능한 땅이니까 다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에 위치한 하우스 과수원 토지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